드림이들 안녕하세요, 리비예요. 저 지금 어디 있는 것 같나요? 여기는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까방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방인들의 일주일을 담아봤는데요. 궁금하시죠? 재밌을 거예요. 따라오시죠. 팔로우 미. 아빠 안녕하세요. 하림 안녕.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편집하고 있지. 그럼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이것만 하고 잠깐만. 됐어. 뭔데? 신문방송학과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엇인 것 같아요? 나는 촬영하고 지금 하고 있는 편집, 이걸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편집 어렵진 않으신가요? 어렵진 않고 뭐 신문방송학과 학생이고 뭐 와서 우리 학교 과제와 수업을 듣는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모두들 할 수 있으니까 뭐 어렵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편집은 즐거우신가요? 편집하는 게 즐거우신가요? 그냥 갈래 좀. 드림이들, 지금은 저널리즘의 이해라는 수업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저기 우리나라 오보의 실태를 다룬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진실과 거짓, 우리나라 오보의 실태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신문방송학과 8조입니다. 객관적 오보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단순한 사실과 관련된 것을 뜻합니다. 날짜나 장소, 이름, 시간 등에 틀렸거나 인쇄 과정에서의 실수를 포함한 오보를 객관적 오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신문방송학과 동아리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뭐야? 너 또 브이로그 찍지? 지금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니, 뭔데? 지금 뭐 촬영 중이신 거예요? 아, 지금 공모전 출품할 영상 찍고 회의하고 있어요. 아, 그럼 촬영 같은 거를 이 동아리방에서 많이 하는 편인가요? 뭐. 아무래도 과 특성상 촬영할 때가 많으니까 공모전방에서 자주 하곤 해요. 아까 공모전 촬영한다고 했는데 저도 지금 공모전 나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근데 좀 실력이 부족한데 나갈 수 있을까요? 뭐 실력 부족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학과에서 배우면 되는 거니까 무조건 할 수 있지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 그럼 마지막 질문. 지금 고등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나는 다시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촬영에 관심이 아예 없었는데 실습하다 보니까 재밌고 또 만들어진 영상 보면 너무 뿌듯해서 다시 올 것 같아.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도 편집하고 계세요? 아, 편집은 끝났고 이제 내 다 한 거 이렇게 한 보고 있어. 이제 끝나가지고 참 후련하고 좋네, 끝나고 나니까. 그 질문 하나만 할게요. 또 뭐? 고3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 고3으로 내가 돌아가면? 네. 또 지원하지 않을까? 일단 나는 이렇게 편집하는 거 좋고, 편집한 거 이렇게 내가 만든 거를 사람들이 보고 재밌어하고 그러는 걸 보는 데서는 그 뿌듯함? 그게 참 좋아서 또 지원할 것 같아. 아까 영상 조금 봤는데 완전 기대되는데요? 아, 이거? 네. 맞지? 너도 꼭 보러 와라. 내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보러 와. 생각해 볼게요. 그래. 어? 뭐? 생각해 본다고? 아니 왜? 생각해 뭐 있어? 보러 가야지. 어? 보러 가야지. 자, 드림이들, 제가 다니는 신문방송학과 소개 영상을 일주일간 담아봤는데요. 현재 신문방송학과에 관심 있는 드림이들과 관심 없는 드림이들 모두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차례인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